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조 성천대사 신신명을 하는 중한 동안에 또이 시기가 지나면은 또 시대성이나 그 시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준 어떤 그 메시지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리를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이제 해석하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좀그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그참그 저널리스트 그 기자라고 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제 이런 칼럼 제목이 나온다는 자체가요. 저는 이게 대단한 어떤 그이 마인드가 없으면은요, 이거 도저히 이렇게 제목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멋지죠? 위기를 낭비해요. 낭비해버려요. 그 낭비하면은 그것이 뭔가 범죄다. 범죄를 범하는 거다. 이 무섭죠? 위기를 낭비하면은 범죄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인류는요. 그 살도록 돼 있는 이것이 뭔가 하면 돌아가는 음양의 이치의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말입니다. 기후변화는요. 이거를 말이죠. 차단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첫째 위기고요. 두 번째. 이 자원고갈입니다. 자원 고갈이에요. 이제 자원이 고갈되는 것인데, 이 지난번 제가 이제 무진장의 보고 얘기했죠. 자원이 무진장 합니까? 무진장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원 고갈에 대해서 이제 이 자원은 뭐를 말한가 하면 자원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물, 그 다음에는 석유, 그 다음에는 석탄, 그 다음에 숲이 있죠. 또 뭔가 하면은 맑은 공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공기, 그것도 자원이에요. 자, 자원.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자원이에요. 자원을 소재로 해가지고 인간은 그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원이 말이죠. 그게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다. 고갈이 돼. 서서히 고갈돼. 자, 그 중에서 그럼 우리가 석탄 한번 봅시다. 석탄. 우리나라 석탄 어찌 됐습니까? 다 고갈돼 버렸어요. 석탄 다 고갈됐어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고 어릴 때 연탄불 많이 뗐죠. 이 구멍 맞춘이라고 연탄 뗄 때. 근데 지금 연탄 지금도 좀 나오긴 해요. 예. 자, 지금도 떼는데 이게 이제 지금요. 이제 이게 석탄인데 제가 70년대, 80년대 선관 사감을 했거든요. 사감을 할 때에 우리 이제 학생 하나가 방학 동안에 특별한 체험을 계획을 해가지고 방학을 한달 동안을 설계를 해가지고 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 체험한 내용을 이제 이런 이제 방학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 학생 얘기 지금 아주 우리 교단에 중요한 직책으로 그걸 가지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교무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자기가 한 달간 작정하고 가가지고 했는데 어딜 갔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강원도에 탄광이 많잖아요. 석탄 캐는 탄광. 거기에 막장에 가가지고 석탄을 캐는
그 체험을 한 달 동안 가서 하리라 작정을 하고는 갔어요. 갔는데 그 갔다 와서 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막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 그게 뭔가 하면 광부지요? 이제 광부예요. 그래서 광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면요. 그 광부가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서 이 일 하다가 실패하죠? 또 저 일 하다가 또 실패하죠? 아무리 뭘 해도 되질 않아요. 세상에서. 안 되니까는요, 마지막 선택한 일이 뭔가 하면요, 광부로 가는 거요. 그게 뭔가 하면 막장 그러죠. 그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그러죠. 그래서 막장 인생 그러죠. 그게 막장 인생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실패를 거듭하고, 마지막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가서 광부로 가서 일하는 그 구를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심리, 이 심리를 들어가잖아요. 갖고는 기계로 가지고 그것 다 얘기하고 그걸 또 실어내잖아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의 실상들을 다 서로 교류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체험해보지 못하면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막장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간을 그대로 한 거예요. 학원을 와가지고 저한테다가 그 생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저는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막장 드라마를 사는 사람의 간접 경험을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는 인생의 막장이 그렇게 살아. 자, 그것이 뭔가 하면요, 강원도의 탄광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강원도에 탄광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요. 왜냐하면요, 고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런가 하면요. 지금 중동 국가가 잘 살죠? 중동들이 지금 잘 살죠? 왜 잘 삽니까? 석유 때문에 잘 살죠. 석유 때문에 잘 살아요. 자, 근데 석유가 영원하게 석유가 계속 납니까? 제가 서울교구장을 할 때요.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들, 서울대학교를 다닐 때 원불교 동아리 이름이 뭔가 하면 서원회예요. 서울대학교 원불교 동아리. 그것을 이제 약해가지고 서원회. 그러면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생회. 그러면 고원회. 이렇게. 예. 또 이제 연세대학교 원불교 학생회를 연원회. 또 이화대학교는 이원회. 이렇게 지금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회,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서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감할 때 사실은 서원회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서로 훈련도 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지금 같이 이제 훈련을 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한 건데 그 서울대학교 서원회를 졸업한 사람이 졸업을 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든 건 대원회. 서원회보다도 하나 더 높아요. 그 대원회 큰 대자를 넣어가지고 그 대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대원회 법회를요, 제가 4년간을 대원회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봤습니다. 대원회 법회를요. 그래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성인국 씨라고요. 본명이 성인국이에요. 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하면 대단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교도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꼭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회 간단하게 이제 내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 10명 뭐 이렇게 이제 모이니까요. 하고는 지금 이제 그 회장이 지금 어딘가 하면 저 다리 연구회 하는 원장을 하고 있는 김명택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회장할 텐데. 그래갖고 이제 다 법회를 끝나고는 반드시 이제 저 저녁에 식사하러 또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프리 토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이 성인국 씨가요. 코스닥 상장을 한 친구인데.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인재들이 나오잖아요. 졸업해서 나오잖아요. 최상급의 인재는 삼성, LG 이런 데서 그냥 탁 다 픽업해 간대요. 최상급의 인재는요. 이게 인재 쟁탈전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실상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쫙쫙 훑어가 버린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기들 몫이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회사가 경쟁력이 생기려면 어떤 인재를 영입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갖다 이제 영입하느냐. 거꾸로는 자기들이 이제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어딜 잘 가는가 하면 중동을 잘 가요. 그래서 중동을 가서 보면은요,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한심하다. 왜 한심하다고 하느냐. 석유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석유가 다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석유에 만족해 갖고 있지. 그 이후를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흔적도 자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실상의 얘기를 자기는 현장에 가봐가지고 그대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서 말이죠.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가가지고 세멘트로 멋진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그게 다 석유 팔아갖고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 건물들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으면은 앞으로 계속 그거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유 떨어지면은 뭐로 운영하겠어요? 근데 이런 준비를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차원 고갈.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이 엄청난 위기가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인류들은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자, 위기를 낭비하죠? 이 낭비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이 우리가 이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원이 언젠간 다 고갈돼 버립니다. 이제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를 코로나가 뭐들 해라 하는 천조현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코로나가 시사해주고 있다. 인류의 지금 위기잖아요. 이 위기에서 이런 지금 뒤에 이제 그것이 이제 깔려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세 번째 이제 위기는요, 이거 뭔가요? 행복이. 행복의 위기예요. 이거 참, 행복이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행복이가 인류를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행복이가 뭔가 하면요, 이제 원자. 이제 원자가 뭔지 아십니까? 원자 폭탄. 예, 원자 폭탄이에요. 예. 자, 이게 이제 원자. 이 원자는 뭔가 하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형성하는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 최소의 기본 단위예요. 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 모든 존재들을 형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뭔가 하면요, 원자예요. 원자라고 하는 최소 단위로가 기초가 돼가지고 모든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원자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러면 원자 핵에는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중성자, 양성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가운데 이제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원자를 또 분석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원자 핵이 있어요. 핵이 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뭉쳐 있어요.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요. 자, 그렇게 이제 뭉쳐 있는데, 자, 원자 핵이. 그러면 이 핵만 있는가 하면요, 핵이 있으면은 이 핵이 가운데 이게 핵이 있으면은요, 이 주위를 이게 돕니다. 도는 것이 있어요. 이게 또 원을 그리고 돌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물질 형성의 가장 기본 단위라 그랬죠? 이게 원자가 기본 단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위에 이제 도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전자가 돌아요. 전자. 작은 전자가 돈다 이 말이죠. 근데 도는데 이 원을 그리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어떻게 돕니까? 다 원을 그리고 돌죠? 그런가 하면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 원자도 말이죠.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이것을 이제 도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전자가 돌아요. 근데 정확하게 원을 그리고 도는 것이 뭔가 하면 전자가 돈다 이 말이죠. 이게 우주의 원리, 기본 원리예요. 우리 이런 상 멋지죠? 거시의 세계에서부터, 거시 세계, 크게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이거는 뭔가 미시의 세계죠? 적게 보이는 세계죠? 적게 보이는 세계까지 뭔가 하면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거 원자 핵이라 그랬죠? 요거 원자 핵인데요. 요것을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요것을 원자 핵을요, 그걸 파괴를 시켜요. 파괴시킨 것이 뭔가 하면요, 원자탄. 원자탄이에요.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핵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을 파괴만 시키는가 하면요, 또 수소탄은 뭐겠습니까? 수소폭탄 그러죠? 요것은 파괴를 시키는데, 원자탄은, 수소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파괴를 안 시키나, 융합을 시켜요. 그냥 놔두지. 원자핵을 그냥 놔두지. 이것과 저것과를 융합은 합쳐버린다 이 말이죠. 자, 이거 합쳐버리는 것에서 만든 무기가 뭔가 하면 수소폭탄이에요. 아, 이거 알았어요?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유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소탄이에요. 융합시키는 것이요. 자, 이제, 이거 이제, 그런 거 하면요, 요 수소탄을 소형화시켜요. 이게 내가 핵무기를 다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소형화를 시켜요. 수소탄을요. 자, 이걸 소형화를 딱 시켜갖고, 저 중성자 방자를 통해가지고, 인명 살상무기를 만드는 거. 살상무기를 만드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 중성자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핵무기가 원자탄, 수소탄, 그 다음에 소형화시키고 수소탄을 소형화시키고 중성자탄, 이 세 가지를 만든 거예요.
자,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일본을 처음 갔을 때요, 어딜 가봤는가 하면 히로시마. 히로시마가 어떤 곳입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떨어진 폭탄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데가 히로시마입니까? 그걸 제가 갔다니까, 그게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2차 대전, 그 당시에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돼버린 그 사진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녹아내렸던 그 물, 돌멩이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해갖고 보관을 해놨다니까요. 폐허예요, 폐허.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떨어진 곳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요, 핵무기 다 만들어놨지만도요, 사용한 데가요, 일본 히로시마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생겼죠? 원전 사고 생겼죠? 그래갖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원전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자, 이제 이게 하는데. 이렇게 이게 만들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 지금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인 기본인 원자를 파괴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원자력, 뉴클리어 파워, 원자력 그러죠. 원자력 그러죠.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용하는 에너지가, 이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활용한다 이러면 간단해요. 근데 이것이 피어, 이게 말이죠, 이치에 맞냐 맞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금방 안 맞는다 그러네.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럼 안 맞으면 우리로 봐서는 뭡니까? 우리 교리로 봐서는 뭐냐고요? 배은 아닙니까? 배은, 천지 배은. 맞죠? 배은이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배은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맞죠? 해석을 먼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현대 문명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말이죠, 우리의 원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리 이념에 맞게 가고 있느냐, 안 맞는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판단과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말이죠, 이것만 가지면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도 말이죠, 이걸 못 가지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자, 이게 세계적인 역학관계입니다. 자, 이런 위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만들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우리가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요 일본 같은 데는 원자력 발전소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진이 많아요. 일본은 왜 또 지진이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 땅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노토예요. 넓은 흙이에요. 그래서 지기가 약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전남 저 해남입니까? 지진 50여 차례 나왔다 돼요. 3.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해가지고 불안해 모두 떨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 났죠? 왜 났습니까? 포항 지진이 땅을 부수죠. 지하에다가 지열 발전한다고. 이게 뭔가 면요 다 배운 행위예요. 맞죠? 이걸, 아휴, 참말로요. 그러니까요, 이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미
이 지금요 세상을 미래 세상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가 다 지금 이걸 한 거예요.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말입니다. 땅이 말이죠 노해요. 거꾸로는 지진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핵폐기장을 어디다 하려고 그랬습니까? 정부에서 아주 저거 저 영광에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원불교가 반대했죠. 원불교가 반대했어요. 갖고는 그 핵폐기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경주로 갔어요.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경주가 어떤 곳이에요? 천년의 고도 아닙니까? 그 천년의 고도에 핵폐기물을 받아? 이거요 엄청납니다. 행복이. 자 이제 아이고 시간이 자꾸 이제 자 이 정도 하고요. 행복이 이 지금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이 네 번째가 뭔가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또 가장 맹점이 뭐라 그랬죠? 가진 자와 예 양극화 현상이죠. 양극화 현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 현상입니다. 이게 불평등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계속 심화돼 갑니다. 이 불평등이. 그래서 어디까지 들으면 들어왔는가 하면요 종교까지도 이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아 이거 이미 종교는요 선천시대의 종교는요 이 불평등의 원형이에요. 맞죠? 선천시대 종교들은요 이 불평등의 원형이라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까요? 자 이슬람 이슬람들 여자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이놈 쓰잖아요. 처음부터 머리카락을 안 보이잖아요. 그 저 도울이 쓴 그 지금 책의 첫째가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갖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아 서양 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도 있다. 그것을 도울이 지금 그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에서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쓴 책이 뭔가 여자란 무엇인가 이 도울이 두 번째 쓴 책. 그 책을 얘가 봤거든요. 그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미사포 쓰지요? 이 미사포 왜 쓰는지 아십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브의 경고에 따라가지고 성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는 하늘을 바로 쳐다볼 수 없다. 그렇고는 여기다가 씌운 것이 뭔가 하면요. 천을 하나 씌웠어. 머리에. 그게 뭔가 미사포다. 차별이죠? 불평등이죠? 불평등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죠. 인류가 사는 모습 아닙니까? 불교 봅시다요. 불교. 남자는 250개, 여자는 300 84개인가? 48개. 348개. 348개. 여자는. 불평등이죠? 이 불평등이 말이야.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본주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요. 종교도 이제 이거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요새요. 정치계에서 그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포퓰리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포퓰리즘. 포퓰리즘.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자 재난지원금 우리가 주죠. 근데 정부에서 다 지금 뭔가 하면은 이제 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전체 다 준다 했죠? 그러니까는 한쪽에서 뭐라는 건 표퓰리즘이다 해갖고 반대했죠? 어디에서 반대했습니까? 하여간 반대한 데 있어요. 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뭐라는 건 표퓰리즘 그랬다. 이게 뭔가요? 표. 표퓰리즘. 자, 이것은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이것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이제 그 포털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이 표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선택해요.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전체주의.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중주의. 대중주의. 전체주의보다는 대중주의가 좀 낫죠? 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표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표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요. 불평등을 돈을 줘가지고 기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표퓰리즘이에요. 맞죠? 자, 이제 이 주는 전체 주면은 이제 전체주의 주니까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있는데 이게 표퓰리즘이란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한때 좀 지금 한쪽에서 어떤가 하면요. 조계종에서 지난 다음 뉴스에 보니까요. 5,000명의 선임들에게, 이번에 이걸 봤잖아요. 5,000명의 선임들에게 다 받아가지고 희사하겠다.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전 다음 뉴스에서 봤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총문원에서 이제 지금 발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에 또 한쪽에서 뜨는데 뭐 어떻게 뜨는가 하면은,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표퓰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근원적으로 위배되는 거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강제적으로 왜 다 거두어 가버리냐. 이렇게 지금 한다 이 말이죠.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아요. 그게 이게 다 뭔가면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말입니다. 괜찮은 죄라고 안 괜찮은 죄라고. 이게 좀 엄청나게 불평등이 있는 그래서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제도, 이념 이 자체가 뭔가 하면 불평등이에요. 선천시대에 건설해왔던 그 제도와 이념 있잖아요. 그건 다 불평등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선천시대에 제도가 생겼던 그것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여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관성의 법칙. 관성. 이게 저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평등인지도 모르고 당연시하고 산다, 이 말이죠. 여자, 그러면은 예전에 뭐라고 육에서 삼종지도 그랬죠? 삼종지도. 이것도 말이죠. 불평등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관성의 법칙으로요. 이런 것들을 우리 위기로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난번에 벌어진 운동 있죠.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이 뭡니까?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미투 운동. 이것이 사회적인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 돼요, 그것이요.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게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에게 오는 지금 재앙이다, 이 말이죠. 이 재앙을 이번 코로나는 말이죠.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범죄자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사상과 이념이 뭡니까? 자, 예. 첫째, 이런,
진리예요. 이런 쌍의 진리를 이 네 가지의 사회적 이슈 아닙니까? 이런 쌍의 진리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원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나잖아요. 맞죠? 다 나다 이 말이죠. 나 따로 있고 저 사람 따로 있고 흙 따로 있고 동물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저 기본적인 이런 인간 생활에서 다가오는 이 지금 위기를 말입니다.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념과 사상의 원형이 뭐냐면요. 이거를 이런 쌍의 진리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이런 쌍의 진리를 그냥 이런 쌍의 진리 그 나오는 것을 졸졸졸 외우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가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진리로 우리가 말이죠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 원형이 뭔가 하면 이런 쌍의 진리다 이 말이죠. 이 지금 제가 네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올 거다 그랬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하면요 이런 쌍 진리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은사상이에요. 맞죠? 은사상이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은이다. 은혜의 관계다. 이게 은사상. 참. 그래서 은사상을요,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해갖고 뭐 대시주의 위력, 대자비의 위력 제가 다 설명했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도 이 은사상을 뭐로 생각하면 이 네 가지의 다가올 위기 이거를 말이죠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은사상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자, 은사상이죠. 그래서 그 이 우리 지금 대종사님의 은사상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정말 멋져요. 은이다.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에 바탕하지 않으면 은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베푸는 위력 그랬죠? 진리는 위력을 베푸죠. 이런 쌍의 진리는 위력을 베푸는데 그 베푸는 위력을 성격적으로 분류해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성격적으로 분류하니까 천지연, 부모원, 동포원, 법률원이 나온 거예요. 자, 법률원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법률원 지금 이 법이 많죠.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지금요, 시스템이요. 이 법을 다루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권력 기층에서 엄청납니다. 그 뭔가 하면 다 지금요, 법을 다루는 시스템 아닙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이거 다 법 다스리는 것이죠. 그게 그 법을 다스리면서 그 사람들이 배언을 하면서 법을 다스리느냐, 보언을 하면서 법을 다스리느냐, 이거를 우리는 말이죠 판단해주고 해석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그걸 해석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근데 자기들은 말이죠 법을 잘 다룬다고 해요. 하는데 그것이 배언이냐 보언이냐 그거를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상. 그래서 은사상은요 그냥 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제 해가야 한다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은사상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요입니다. 사요가 지향하는 이념은 뭡니까? 평등 이념이죠? 자, 평등 이념입니다. 이 평등 이념인데,
은사상에서는요, 은사상에서는 사람과 만물이 평등해요. 맞죠? 만물이 다 평등해요. 은사상은요. 그래서 이제 만물 중에서는 또 유정물, 무정물 있죠? 이게 다 평등해요. 은사상에서는요. 다 평등이죠? 은사상에서. 그게 은이다 이 말이죠. 다 평등해. 그래서 은혜가 나오는 소산처요. 출처다 이 말이죠. 이런 쌍의 진리, 하나의 진리가 나오는 출처. 그것이 뭔가 하면요. 사은의 당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물이 다 평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유를 왜 제시하는가 하면 이것은요. 사유는요. 인간. 인간 세계 속의 평등. 이게 제일 또 더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도 사유는 말이죠. 이 인간 세상 속에서 평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유를 제가 한때요. 원불교에 들어가지고 제가 훈련법에 제가 도치를 해가지고 살았어요. 한 이제 한 10여 년을. 그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심이 어디로 지금 갔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사요. 이 사요로 제가 이제 해가지고 한 7, 8년을 사요에 매료돼 갖고 제가 살았어요. 논문도 계속 쓰고 이 사요의 그 어떤 그 교리적 위치 또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게 되게 매료돼서 제가 살았다. 진짜 우리 사요 멋집니다. 이야, 사요 대단히 멋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 세계 속에서의 평등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인간은 말이죠. 이거는 별로 느끼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위에서 사람과 만물과의 평등 관계는 쉽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서도 이제 안 느껴진다고 말도 안 하네 지금. 근데요 인간 세계 속에서는요 불평등이 금방 느껴지죠. 비교되잖아요. 바로 비교되니까요. 그래서 인간들 사는 모습 보면 전부 다 맞아.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어째 사냐? 비교 우위. 비교 우위. 비교하니까는 지가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쭐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이 생각들을 깨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 사유예요. 그래서 불평등, 인간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든 이 불평등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지금 평등의 세계가 온다고 하는 것이요. 이런 평등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사유가 지향하는 우리 교단의 교리의 이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한국이 말이죠. 세계 정신의 지도국으로 둬야 되는 토대를 지금 마련했잖아요. 코로나가 그랬죠? 코로나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정신의 지도국으로 우리가 둬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념과 사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신의 지도국, 세계 정신의 지도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핵심적 사상이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 교리 사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리 사상을 이런 쌍 진리와 사은과 사막 이런 사은 사요 이런 것을 말이죠. 우리는 시대적 트렌드로 해석해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위기를 우리가 멋지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 교상으로 우리 거듭납시다. 그리고 또 왜 방송을 통해서 해야지. 이걸 말이죠.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제가 말이죠. 이 지금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제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